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1학년 로스쿨 1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뭐 상담도 하고 뭐 식사도 같이 했는데 학생들이 되게 불안해 많이 해서 이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로스쿨에 대한 공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3학년을 예로 들면 3학년은 이제 벌써 11월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이제 변호사 변시 시험 기간이 두 달도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사실 이런 시기에는 특강도 잘 열어주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특강을 해도 이미 자기가 정리한 거를 혼자 복습을 하고 계속해서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특강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자료를 더 본다고 해서 더뭐 효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사실 3학년도 특강은 잘 열지는 않고요.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3학년 말고 이제 2학년을 넘어가서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벌써 끝났고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 초에 기말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3학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1년하고 2개월, 3개월 정도가 변시가 남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2학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할 일이 이제 일단 이 기말고사까지는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그 겨울방학부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그 검사 아니면 그 재판연구원 이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겨울방학 때그 변시 공부도 같이 하지만 그때 스터디를 많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다 다르긴 한데 검찰 준비반이라든지 재판연구원 준비반 특히 이제 2학년 2학기 성적이 나오면 대충 자기가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라든지 재판연구원을 진학반이 따로 있으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하거나 학교에서 그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그 6월달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2학년 여러분 경우는 내년에 6월달 모의고사가 있고 이제 8월달 모의고사, 10월달 모의고사 보통 우리가 6모, 8모, 10모 이렇게 부르는데 6월달 모의고사가 자기가 그 시험에 합격하는 거를 알수 있는 이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모의고사 출제는 누가 하시냐면 로스쿨 교수님들하고 사법연수원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외부 변호사 이런 분들이 출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도 그 출제위원분들이 다 변호사 실제 시험에 출제 가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딱 보면 모의고사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제 시험하고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변호사 시험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모의고사가 실제 변호사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하시는 얘기지만 겨울방학에 객관식 기출문제 이거는 5년치라도 다 한번 풀어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다 겨울방학에 풀어본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풀어보긴 하는데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풀지 못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겨울방학 되면 그 객관식 문제지를 거의 다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그푼걸 바탕을 해서 이 주관식 서술형 답안을 쓰시면 되는데 또 이제 그 기록형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학교에서 특강을 해주겠지만 기록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형식을 몰라서 그렇지 형식만 몇번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내용을 잘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교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충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관식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답안지도 많이 봤는데 제가 뭐 6모, 뭐 8모, 10모 다 학생 답안지 많이 봤는데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답안지의 퀄리티가 높지가 않습니다. 왜 높지가 않냐면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외운 것도 많고 적용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문제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쓰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범위가 워낙 전범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상법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법 이쪽은 내용을 많이 못 쓰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절차법 같은 경우도 이게 약간 미흡 한두 개좀 빼먹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법 같은 공법 사례도 잘못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이 객관식 기출 문제는 겨울방학 동안은 최대한 완벽하게 하고 서술형은 그 자기가 객관식에서 아는 걸 위주로 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에 6모가 거의 모든 걸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셔서 6모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기말고사 끝나시면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재판연구원 검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모는 거의 패스를 하고 그때까지 8모까지도 거의 패스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은 그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때도 준비를 하는데 다만 주의할 게 6모, 8모를 제낀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부분 이제 검사나 재판연구원 준비한 학생들이 6모, 8모를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주로 그쪽을 많이 합니다. 다만 조심할 게 그거 하다가 잘못해갖고 변시도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너무 그 검사, 그다음에 재판연구원 이거에만 너무 매몰돼 가지고 너무 그만하다가 실제 변호사 시험에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사도 떨어지고 변호사 시험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영상을 찍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학년 학생들 때문에 찍은 건데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지금이야 뭐 로스쿨 입시 시즌이라 갖고 수많은 뭐 로스쿨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되게 많지만 제가 이제 1학년 학생들하고 이제 최근에 만나보면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12월 달에 로스쿨 합격자 발표가 나면 되게 좋아합니다. 즐거워하고 1월 달, 2월 달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라고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1월 달, 2월 달에 공부를 잘안 하고 거의 3월 달에 거의 뭐 빈손으로 학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들어와서 민법 한번 들어봤다 아니면 민법 처음 공부했다 이렇게 하고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답안지를 보면 그때는 이제 요새는 최근 들어갔건 법대 출신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비법대, 법대를 안 나온 사람들이 그 로스쿨에 들어오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을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해도 그냥 한번 시험 봐봤다 하는 형식으로 보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도 어느 정도 그냥 감을 잡아서 쓰는데 그러다가 이제 1학년 여름방학이 지나면 대충 이제 감들이 옵니다. 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답안지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지 하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딱 보면 사람들이 다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답안지를 갖다가 못 쓴다거나 뭐 작성법을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가 이제 중요하고 특히 이제 로스쿨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실제적으로 대학생들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주일 열흘 공부하는 거하고는 양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밤도 많이 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1학년 입학할 때만 해도 다 웃고 즐겁게 지내고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친절하게 지내다가 1학년 여름방학 지나고 2학기만 되면 사람들이 다 이제 마음이 약간 차가워져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갖고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까지 남았기 때문에 한달 동안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시고 1학년 경험방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1학년 경험방학 때 1학년 때 배운 거그 소송법이랑 그 다음에 기본법 이런 걸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2학년 때그 따라갈 수 있습니다. 2학년 때는 사실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최대한 그 자기 시간을 확보를 많이 해서 2학년 때좀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2학년 경험방학 되면 자기의 진로에 따라갖고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경험방학 되시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왜 스트레스 많이 받냐면 당연히 로스쿨 입학할 때만 해도 내가 공부를 못할 거라는 생각을 잘안 합니다. 근데 성적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지만 그 로스쿨 학생들이 워낙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를 잘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취미가 있으면 개인 취미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트레스 극복하는 방법 이거를 이용해갖고 좀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이 체력입니다. 체력. 나중에 한번 영상을 찍겠지만 그 체력이 있으면 그나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마음의 여유도 있고 체력이 되지만 2학년, 3학년이 넘어가면 갈수록 힘들어갖고 공부를 따라해가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그 공부하기가 싫더라도 그러면 차라리 한 시간 동안 그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할 시간에 차라리 한 시간 동안 걷기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한 시간 하루에 한 시간씩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여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안 되면 걷기라도 해서 그 마음에 좀 여유를 찾고 공부를 하셔서 1학년 경험방학을 잘 보내셔야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도 잘 버텨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재학 중인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영상 올렸지만 만약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휴학을 해도 아주 큰 창피한다거나 뭐 우리 이렇게 남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으니까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서 제일 중요한 건 학교를 다닐 때 합격하는 게 제일 좋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이 합격한다는 게 스스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여유를 갖고서 운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체력을 길러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